이강인 선수가 오늘 드디어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 플러스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된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경기도 이제 4-4-2 전형이었거든요. 그리고 후반전에 덴벨레 대신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이강인 선수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지난 경기에서 너무 측면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라는 게 이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뒤에 누가 있었냐? 하키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들어온 기점부터 에메리랑 우가르테의 자리를 약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우가르테의 요 자리에 파비안 루이스를 배치했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 뒤에는 하키미가 있고 에메리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에메리와 하키미 이 두 선수와 호흡을 맞추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호흡이 훨씬 더 잘 살아납니다. 이건 아무래도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에서 사용할 때 이강인의 플레이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땠냐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을 일단 넓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AC밀란의 오늘 왼쪽 풀백이 테오 에란데스였잖아요. 테오 에란데스가 이강인을 향해 넓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킴이나 에메리 이 두 명의 선수가 요 공간으로 계속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 이때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장면들이 모두 다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오른쪽 측면에서 나왔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넓은 지역에서 볼을 받다 보니까 사실 지난 경기처럼 측면에서 많이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오 에란데스가 이강인을 향해 끌려 나옵니다. 근데 끌려 나오는 순간 지난 경기랑 달라진 건 이강인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킴이나 에메리 이 두 명의 선수가 이강인이 끌어낸 공간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에메리가 이강인이 끌고 나오는 테오 에란데스의 뒷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메리가 뒤로 뛰어나가고 이강인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테오 에란데스가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죠. 그러니까 요 측면 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에메리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이 에메리와 이강인의 조합이 너무나도 좋았죠. 그러면서 이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요. 측면으로 에메리가 돌파를 시도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때 하무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하무스가 앞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주니까 뒤쪽에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 공간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에메리가 하무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하무스가 기가 막히게 또 흘려줍니다. 흘려주고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테오 에란데스를 이강인 선수가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테오 에란데스를 끌고 나온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테오 에란데스와 함께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었겠지만 부지런하게 뛰어가니까 테오 에란데스가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득점 장면도 이강인 선수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만들어낸 득점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비슷한 장면들이 오늘 경기에서 많이 나왔다는 게 매우 긍정적이에요. 이게 뭐 득점 장면도 참 좋고 이강인 선수가 오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도 중요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떻게 뛸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 아 이강인 선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속 엘리케 감독도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넓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때 테오 에란데스가 끌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에메리가 아니라 이번엔 하키미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중앙지역에서 테오 에란데스의 뒷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AC밀란의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하키미에게 패스를 줄 수도 있지만 중앙지역으로 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접고 들어가면서 하키미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뒤로 물러나게끔 만든 요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잖아요. 접고 들어가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준다. 그리고 이 패스가 이제 은바페한테 가기도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온 다음에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가는 은바페한테 패스를 찔러주는 요 패턴이 이강인 선수가 나와야 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장면 나옵니다.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측면으로 수비수들이 끌려 나오니까 이때 에메리와 이번에 하키미가 동시에 올라가요. 동시에 올라가니까 AC밀란의 선수들이 뒤로 뒷걸음질을 치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계속 이강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AC밀란 선수들이 뒷걸음질 치니까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아마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서 기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강인 선수가 반대로 측면에 넓게 위치하면서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정말 센스 있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원터치 패스로 넘겨주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본인이 볼을 끄는 장면도 있지만 끌지 않고 정말 간결하게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원터치로 안으로 돌려놓고 이 패스가 기점 패스가 되면서 무한히에게 공간이 생기죠. 이건 이강인 선수의 이 패스 센스가 돋보였던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서 무한히가 하키미에게 패스 주고 하키미가 안쪽으로 여기서 이제 은바페의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마도 이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오른쪽에 배치했을 때 은바페에게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국가대표팀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뛸 때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좋았던 건 뭐냐면 아무래도 AC 밀란이 0-2로 끌려가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나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했을 때 AC 밀란이 조급해서 계속 끌려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끌려 나오자마자 이강인 선수 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편에 있는 은바페 쪽으로 이강인이 방향 전환을 하든 아니면 뭐 거쳐가면서 방향 전환이 되든 은바페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 덴벨레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덴벨레도 꽤나 잘했습니다. 덴벨레가 득점이 취소되는 장면에서도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두 번째 골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덴벨레가 양발을 쓰기 때문에 결정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두 번째 골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걸 보면 덴벨레는 덴벨레만의 강점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도 본인의 강점을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적인 측면은 또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보다 확실하게 한 수 위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좋았던 게 공격 장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가 상대했던 선수가 왼쪽 풀백 자리에서 공격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테오 에란데스였거든요. 근데 테오 에란데스의 움직임을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갔지만 완벽하게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레앙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의도적으로 하키미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 측면 공간으로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뒤에 있었던 테오란데스가 오버래핑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때부터 이제 측면 공격수 자리에 나와도 아니면 뭐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나와도 요 풀백 자리로 측면 수비 커버를 너무나 잘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테오란데스가 올라오는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미 내려가서 테오란데스의 움직임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오란데스가 중앙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전방으로 달려나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뭐 주력 대결을 한다면 아마 테오란데스보다 좀 느릴 테지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테오란데스를 끈질기게 마크하면서 반칙으로라도 이 공간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비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테오란데스를 잘 막아냈던 장면이고 하키미의 움직임을 커버를 해줬던 장면이죠. 그리고 이 장면도 레앙이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하키미를 끌고 움직이는 장면이고요. 이때 테오란데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전방 공간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테오란데스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걸 보고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패스를 끊어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테오란데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중간에서 패스를 끊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역습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끊어낸 다음에 역습으로 전개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 오늘 이강인 선수가 물론 긴 시간을 뛰진 않았지만 오른쪽 측면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과 활약을 충분하게 보여준 경기였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거는 정말 그 데뷔골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한 20분 정도 뛰었거든요. 20분 정도 뛰면서 수비적으로도 덴벨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어쨌든 덴벨레가 가진 특성과는 다르게 오른쪽에서 하키미와 에메리의 오버래핑을 살려서 이강인이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라던가 아니면 반대편으로 은바페에게 방향전환을 해준다던가 이런 플레이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물론 이강인 선수는 왼쪽에서도 뛸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뛸 수 있고 여러 자리에서 뛸 수가 있지만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도 덴벨레와 앞으로 경쟁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이강인 선수가 핵심 주전이 된다 뭐 이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당연히 경쟁을 해 나가면서 본인의 자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 엘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받은 경기였다